첫 번째는요, 엑셀 90% 이상 이겁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요,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 이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서울 도심 도로를 무선속도로 역주행하고 인도를 덮쳐 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계속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이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가 국과수가 이 사고의 원인을 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경찰이 밝힌 건데요. 보통 이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감정은 1,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 일찍 통보가 이뤄진 겁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L을 분석할 결과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충돌 전 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이력은 없었다는 것이 국과수의 판단입니다. 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가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페달 관성으로 센서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페달 끝쪽 브레이크 등 센서의 접점이 떨어지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충돌 여파로 접점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들어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경찰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며 국과수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차량 결함이 아니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이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급발진 혹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과수 역시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경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 대신에 국과수 분석 결과와 운전자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만 거치면 사고 원인 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석 내용 중에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며 현재 분석 결과는 심증을 형성하기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